자, 다음은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 쟁송 대상입니다. 쟁송 대상입니다. 이거는요,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 행대에서 작년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던 주제니까 한번 알아봅니다. 의제되는 부분도 쟁송 대상이 되느냐, 안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판례는 신청 때 인허가 거부 또는 인용 처분만이 신청된, 이게 바로 주된입니다. 주된 인허가 거부만이 존재하고 별도로 의제되는 인허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 실제, 실제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신청된 인허가의 거부만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의제된 인허가는 별도로 다툴 수 없고 주된 인허가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 사유를 다툴 수는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결론 정확히 기억합니다. 주된 인허가 거부만 다툴 수, 쟁송 대상이 된다. 알아두셔야겠어요. 뭐 여기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판례만 정확히 압니다. 절상하자 독자 위법 사유 된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판례는 독자 위법 사유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칠게요. 별도로 의제되는 인허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제 제도에서 쟁송 대상은 주된 인허가 거부만이다. 인용되면 논란이 없으니까 거부밖에 안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냥 나중에 줄 처리하는 거예요. 위법성 정도 판례에 따르면 추이순 하자로 봤고 하자 치유 가능성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용한 방법을 위해서 인정하죠.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는 행정의 성질 또는 법치주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부정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행정이 무용한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긍정하지만 이때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 특히 제3자 행정에서 논란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성립 당시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사후에 적법 요건이 보완 경미해졌을 때 효력을 유지하는 건데 절탕 하자인 경우에 그런 하자 치유가 되겠느냐? 긍정 부정, 제한적 긍정. 판례는 제한적 긍정을 취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넘어갑니다. 자, 앞에서 이미 여러 번 했던 거니까 그냥 결론만 보면 되겠어요.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 부정, 예외, 무용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한목적적으로 판단을,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자치유 시적관계, 이것도 앞에서 본 거니까 줄로 처리하겠습니다. 쟁송 제기전설, 행정소송 제기전설, 쟁송 종결시설, 판례는 적어도 하자가 치유되려면 늦어도 불복 여부 결정 또는 불복 편의를 줄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만 할수 있다. 그래서 쟁송 제기전설을 취하고 있다. 이럴 때 쟁송 제기전설 후에 탁 됐습니까? 이렇게 덧칠하는 방법도 있다. 자, 절차하자와 기속력 뒤에서 배우겠지만 절차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는 절차하자로 보완해서 적법 절차를 거치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수 있다. 이건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공개는 올해 2019년 8회 변호사 시험에 기록형으로 출제가 됐죠. 전년도에 이거 분명히 나온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나왔습니다. 제가 행정집합법 개정 때문에 정부공개가 나올 가능성이 1순위라고 했죠. 자, 공공의 보유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응해서 공개하는 제도다. 이 알투참은 기억하세요? 국정참여, 투명성. 이건 1조 목적에 나와 있는 단어니까 법적 근거. 국민의 알 권리 있고 헌법 21조. 당연한 거죠. 정보공개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정보공개 조례는 권리에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위임 없이도 제정될 수 있기 때문에 4조 2항 확인 규정이 불가하다는 거. 이건 선택형 지문이에요. 사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에요. 개별적 정보공개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으로 나누지만 우리 법은 양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를 나누는 기준은요. 개별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이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이고
개별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를 포함했기 때문에 민중소송화된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어떤 항변을 하냐면 어차피 협의의 소액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다 이런 거죠. 5주일왕 모든 국민은 정공의 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모든 국민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국민은 자유인 법률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안 써있지만 강의 시간에 이미 다 써드린 거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포함되고 뭘 불문한다? 설립 목적 불문한다는 거 강의 시간에 했죠. 리마인드 하십니다. 누구는 빠져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시켰다. 기억하십니다.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침해다. 여기는 원고적 격 파트의 논의죠. 5조 1항 모든 국민의 의미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거부 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침해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국민의 알 권리에서 근거했다. 뭐이 정도. 나머지는 현금의 처리입니다. 알투 참여 왜 알아둬야 되냐면 알 권리 투명성 참여. 이건 나중에 공개이익과 비공개이익을 이익형량할 때쓸 내용이니까 알아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어떤 추가적인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시간 없을 때는 뭐 지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비공개일지에 대한 불복수단 이의신청 임의 절차라고 앞에서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행정심판. 자, 장관을 수능시험 정보 공개 청구. 응할 경우, 공개할 경우 학교 서열화 야기,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현장 지장, 비공개 결정, 권리구제 수단. 설명하시죠. 무효동은 제하라고 했으니까 취소 사유로 취소 소송 위주로 판단하라 이런 말이죠. 심판이면 거부 처분 취소 심판. 올해 기록형 문제네요. 위법 부당한 거부나 부작위에는 음행 심판 제기도 가능하다. 사례로 나왔다면 이것까지 냈을 겁니다. 정보공개 임시 처분은 본안 판단을 대체하니까 가구제 보충성에 반하겠죠. 따라서 부정. 49조 3에 따른 재처분은 부활세.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인용 재결, 의무인 심판 인용 재결, 50조의 1, 50조 위원회 직접 처분도 문제되고 단서에 해당돼서 당의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50조 1항 단서에 해당된다는 거. 사실 이것까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강의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는데 재처분을 불허하면 신설된 50조 2의 위원회 간접강제. 뒷부분이 더 중요하네요. 강의 시간에는 많이 못했지만 다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나 위원회 간접강제 신설된 거 그리고 거부처분 취소 인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처분 인용 재결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가 신설됐죠. 종래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두세요. 비공개를 제외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은 먼저 거부처분 취소심판, 음행심판에 가능하고 집행정지는 안 된다고 했죠. 형질상 불가. 50조의 간접강제가 가장 실효적이다. 왜 그런지 앞에 다 나왔죠. 위원회가 당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50조의 1항에 따른 직접 처분을 불가하니까 결국 여기서는 간접강제가 가장 실효적이다.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행정소송법상 드디어 행정소송법인가요? 아, 정보공개 관련해서 한 곳으로 다투면 되죠. 판례하면 제5조 1항 국민 법상 신청권이 있죠. 구제적 권리이므로 법률상 이익침해도 인정됩니다.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소액이 부정될 수 있는데 보유 관리의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권자.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피고 공공기관이 입증 책임이 있다. 가구제 보충성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는 안 된다. 다만 제3자 항고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문제가 될수 있죠. 국민에게 법기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거.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권자에게 있다는 점. 가구류 보충성. 뭐, 이 정도만 치겠습니다, 저는. 부분 공개의 가능성은 정보공개법에서는 빠지면 안 돼요. 14조죠. 특히 부분 공개는 일부 취소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구 취지가 중요하죠.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있을 때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물리적 분리 가능성이 아니라 블러블러블러 내려가서 청구 취지에 따른 공개 가치로 판단한다는 거. 물리적이 아니라 공개 가치로 판단한다는 거. 뭐가 물리적이에요? 분리 가능성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더 치고 싶은 거 있으면 치세요. 구조이랑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추가 변경이 가능하냐? X. 왜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형광펜으로 직접 체크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된 판례도 많으니까 선택형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추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조문도 한번 나중에 가볍게 보시고 제3자 보호 절차가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공개 대상 정보는 결국 본안 판단의 위법성 판단이죠. 1조는 선택형 문제입니다. 다른 법률 위임명령. 다만 정부에 관해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야 된다. 검찰보전 사무규칙은 이거는 불용의 형식이지만 위임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불과해서 이로 해당되지 않는다. 선택의 질문에서 많이 나왔죠. 위임명령도 포함된다는 것과 정보공개에 관한 위임이어야 된다. 검찰관 사무규칙은 선택형으로 대비하십니다. 답안지 꼭 써야 될 내용은 아니니까. 사후는 사법 재판, 재판에 관한 전문이에요. 자, 항상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이에요.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일체 정보는 아니다.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다. 진행 중 재판의 구체적 영향. 소송 기록 자체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핵심은 재판 진행 중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일체 정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송 기록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 있는 정보. 이 단어를 아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 보세요. 공기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기로 보호되는 이익은 1조에 나 있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이죠. 비공기로 달성하는 이익은 설문에 있을 겁니다. 다음, 5는 5급 공채 시험, 시험 업무죠. 조문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이건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으로 판단한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공개 제도의 목적. 국민 알 권리 증진이죠. 비공개 대상 정보 입법 취지, 한정적 열거죠. 왜 그래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거. 3조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조이랑 각호의 비공개 사유는 한정적 열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조 공개가 원칙이라는 규정과 유기적 해석 때문에 그렇죠.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숨어있는 말은 국민 알 권리 증진. 비공개 대상 정보 입법 취지, 3조와의 유기적 해석상, 한정적 열거다. 따라서 공정한 수행의 현저한 지장이란, 자, 주황색 체크 들어갑니다. 고도의 개연성, 어떤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이다. 여기도 나오네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 비교 교량, 이익 형량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다 판례에서 아니니까 선택형 대비용입니다. 한번 정도는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 판례도 좀 중요하고요. 특히 여기는 이제 내부 감사가 중요하죠. 경위서 공개, 증빙 자료 확보, 징계위원회 회의록,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이거네요, 기록형. 증기위원회, 중앙증기위원회 그 회의록. 자, 판례는 시험에 낸 겁니다. 6호, 6사에는 사생활의 자유가 없다. 6호는 6사,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이죠. 특히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정된 정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인데, 비교형량 해야 된다. 피의자 신문조서, 인적사항 이외에 진술 내용,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 내용으로 살펴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면 내면성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포함한다.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 내용, 즉 진술 내용까지도 포함된다. 넘어갑니다. 7호는 7법 전서법, 7법 법인이죠. 이렇게 연상으로 하면 금방 암기가 될 겁니다.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일체의 정보다. 공개업은 공개업의 정당한 이익 판단하고, 이때 공개업의 정당한 이익은 입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게, 특히 국민의 감시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될 공익법은 보다 소극적. 핵심은요, 공개거부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공익법에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나중에 주황색은 더 체크해도 좋고, 밑줄이라든가 동그라미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권리구제의 한계, 이건 제가 뒤로 뺐었는데 앞에 이미 거의 다 나왔어요. 제기를 종료,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 취소, 변경, 변경 명령, 1, 2는 형성, 3은 이행 재결, 권리구제 수단의 한계. 변경 재결은 당의 위원회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공개결정으로 처분 변경을 할수 없겠죠. 자, 그리고 거부처분 취소면 인용 재결에 대해서 제처분은 뭐 논란이 있었어요. 신설된 49조 2항에 의해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처분 의무 논란이 좀 있었다. 재결의 종료 정도는 심판법에서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설된 49조항 알아둡니다. 자, 취소 심판 인용재결의 위원과 권리 구제 한계. 위원회는 취소 심판청구가 있으면 취소, 변경, 변경 명령. 그렇지만 공개 처분으로 직접 변경은 정보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면 한계가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가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위심을 제기한 경우 위원회는 어떤 제기를 할수 있느냐, 항기를 검토해라. 음행 심판의 재결의 종류는 처분 처분 명령 재결이 있죠. 이런 형성, 이는 이행 재결. 처분 재결은 성질상 인용 재결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왜 그래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처분 처분 명령. 나머지는 현갑변. 권리구제의 한계를 한번 볼까요? 처분 재결은 성질상 인용 재결로 부적법하다. 보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죠. 처분 명령 재결은 50조 1항 위원회 직접 처분과 신설된 50조 2항의 간접 강제가 문제가 됩니다. 직접 처분 50조 1항이죠. 의무행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어요. 이때 의무행 심판에 인용 재결이 존재할 것. 근데 재결에 대한 불행이 있을 것.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시험명령을 했고 불행이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충족하더라도 단서가 있죠. 처분의 성질, 급하게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처분을 할수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의 정보를 행정처만 보유하고 있다면, 위원회가 없다면 직접 처분을 할수 없죠. 따라서 신설된 50조의 간접 강제가 가장 실효적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앞에서 이미 한거또 하는 거예요.
50조이랑 단서가 중요한 거죠. 직접 처분의 한계.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같이 묶어주면 됩니다.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자. 직접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처분 의무. 그리고 간접강제.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논리를 다 알아두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기를 위험, 그리고 제 함께. 음행심판 이유 있다. 처분하거나 처분을 명할 수 있지만 정보 부여를 위원하고 못하고 있다면 처분 제기는 불가하니까 간접강제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 간접강제가 실효적이다. 한계를 물어봤으니까 한계만 지금 썼지만 간접강제까지 나중에 실제로는 써줘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빨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재결유형, 권리구제 한계, 음행심판, 처분명령은 당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직접 처분은 할 수 없다. 처분명령을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직접 처분은 안 된다. 간접강제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